저는 세대별 투자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한 디지털 세대는 가상화폐 이슈에 대해 심리적 접근 방법이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반면 X세대는 보수적 성향으로 인해 접근성보다는 개인의 안정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세대인 베이비 부머는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에서 많은 경제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디지털하면 가상화폐, 베이비 부머는 부동산이 떠오르나 샌드위치 세대인 X세대를 대표할 만한 특별한 아이콘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X세대가 어중간한 포지션에 놓여 있는 것도 대자연의 운용 법칙 중에 하나인지 궁금해서 스승님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왜안 묻나 했다 그래. 아,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가상화폐에 많이 접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접근을 하냐? 할 일이 없거든. 젊은이들이 할 일이 없어. 뭔가 놀이할 게 없는 거야. 가상화폐 딱 놀이하기 좋게 나오고 있거든. 그걸로 많이 들락거리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누구냐면 앞으로 미래의 가상화폐 최고 대가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이 가상화폐라는 이름을 써서 안 됐지만 블록체인, 미래 금융 산업. 이거는 지금 이제부터 만지기 시작을 해서 미래 금융 산업으로 변할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금융 산업이 일어난다. 이것이 지금 시작을 할 때니까 아주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속에서도 발전한다. 이게 미래 금융산업입니다. 이 금융산업이 정리가 돼가면서 어떻게 변할 거냐? 야통이반이 없어집니다. 금융산업의 야통이반이 없어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싶으죠? 주식을 이렇게 하면, 주식, 장에, 매실 되면 끝나고, 매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세계가 시간이 다 틀린데, 블록체인이 앞으로 일어나고 미래 금융산업에 발전을 하면, 24시간 장을 안 닫습니다. 스스로 활동하는 시간을, 이제는 누가 걸림이 없는 시간을 사용한다, 이 말이죠. 이게 블록체인의 장점입니다. 앞으로 주식이 전부 다 변화할 겁니다. 미래는 이런 주식 시장이 이제 끝난다, 이 말이죠. 미래 주식이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블록체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래 금융수단, 미래 거래수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앞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엄격하게 빨리 급변할 때가 곧 옵니다. 거기에다가, 너가 앞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 니거다 뺏어 뿝니다. 내가 분명히 내가 선포해 줬어요. 앞으로 여기다 투기하는 사람은 니거다 거덜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새로운 금융시장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조금의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자는 요 속에서 니가 필요한 걸다 얻을 겁니다. 그 공부를 잘할수 있도록. 그러면 요 접근하는 법을 내가 조금 가르쳐 줄 텐데, 뭔가 디기띠 오르더라고 요새 저거 하면 되겠다 이런 거는 손대는 게 아니에요. 초보자들은. 그리고 초보자들이 있고 우리가 상층, 중층, 하층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상층은 뭐냐면 기업하는 사람들. 중층은 누구냐면 기업하는 층 말고 그 밑에 지식인들. 하층은 누구냐면 일반 백성들. 요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일반인 층에 지금 있다면, 블록체인을 건들 때,
개미 군단이 돼야 됩니다. 개미들. 나는 아직까지 중간쯤 못 자라서요. 그럼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이 투자에서 이걸 배우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면, 1,000원짜리도 좀 쎄. 100원짜리 있고 10원짜리 있고. 그런 데서 잘 놀아야 됩니다. 왜 그걸 내가 지금 설명을 해주느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내 자리가 아니다라 하는 걸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가 만 원짜리를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게 만일에 쭉 내려갔어요. 아무 출렁거리다가 쭉 내려가니까, 내가 출렁거리네. 내가. 니는 잘못 지금 선택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자리가 아닌 걸 하고 있으니까 네가 흔들려. 흔들리는 짓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100원짜리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 내려가니까 요도 흔들려. 그럼 100원짜리 손 잘못 대고 있는 거야. 그럼 10원짜리로 갔어야 돼. 10원짜리 좀 내려가도 그렇게 안 흔들려요. 1원짜리, 5원짜리 좀 내려간다고 그렇게 안 흔들린다니까? 여기 지금 내 자리. 요런 거? 또, 아이고, 저 선생님, 뭐, 10원짜리 갖고 돈 어떻게 벌겠습니까? 니가 돈 벌려고 하냐? 지금 이게 대해서 공부하냐? 공부할 때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요렇게 한번 해보는 건데, 그러고 이제부터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럴 땐 접근을 할 때 작은 것이 최고 좋습니다. 10원짜리 20원 되면 몇 배 올랐어요? 배가 올랐어, 배가. 100%. 10만원짜리 배 오르려고 그러면 20만원짜리 돼야 돼요. 1,000만원짜리 딱 배 오르려고 그러면 배. 배로 오르려고 그러면 2,000만원이 돼야 됩니다. 2,000만. 지금 내가 접근할 자리에 잘못 접근을 하면 누구든지 혼납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도 정법 시대. 바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리기도 하고 많은 변동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때가 지금 가만 놔뒀지만 이제부터는 세계가 여기 달라듭니다. 정부도 달라들 것이고, 못하게 하는 방해자도 올 것이고, 하고자 하는 대시형도 올 것이고, 엄청나게 출렁거리게 돼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은 여기에 접근하는 게 왜 접근을 하냐? 앞으로 미래 금융시장은 대한민국이 전부 다 운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제일 잘 아는 블록체인입니다. 이 블록체인을 최고 잘 만질 사람들, 기술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옵니다. 세계에서 블록체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선보이로 나올 때는 대한민국의 인사로 들어옵니다. 절대 그냥 못 움직여요. 대한민국에 와서 인사를 하고 그러고 활동해요. 요거 잘 보면 알아요, 앞으로.